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식사 하셨어? 아프셔? 뭐냐, 그때 조금 아팠죠. 어저께. 근데 이제 많이 아파. 병원 가셨어야지, 어저께. 응? 어저께 가시지, 왜 안 가셨어? 뭐, 어저께 배 안 올 줄 알았지. 안 깨져서. 안 깼어? 할머니, 여기 세탁기 좀, 저 버릴 거 버려주려고. 알았어. 그러면 좋지. 예, 그래, 그래, 알았어. 잠깐 앉아 계셔, 앉아 계셔. 근데 내가 이것을. 고장 나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이걸 입구에 있는데. 할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섬의 주민은 나이든 어르신들 뿐이라 젊은이 일손이 늘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발전소 직원들이 나서는데요. 여기다 다는 거 좋아? 응, 거기 다놔줘 봐, 거기. 오케이. 상왕 등도 최고의 전기 기술자에게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곰살 맞은 마을벗들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 할머니의 고민도 말끔히 해결됩니다. 할머니 이렇게 했어요. 응.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허는 게 좋지라. 저렇게 허는데 바짝 사다 놓고도 못했어. 저등보다 2등이 훨씬 좋아. 응? 그러면 2등으로 교체해 줄게. 응. 세심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오늘 밤 할머니 댁은 다시 환해질 테죠. 됐다. 할머니 이제 다 했어요. 갈게요. 아유, 내일 갈 때 같이 가게. 너무나 고마운데. 내가 빨리 누워 미안. 계셔. 누워 계셔. 미안 줄 거야. 아니 아니 뭐가 미안해요. 죽겠네. 전등 안 들어오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알겠죠? 그래요. 예. 고마워요. 육지에 몸이 묶인 자식들을 대신하는 마을의 효자들. 전등이 나간 거야, 지금? 아니, 이게 고장 났어. 어디든 부르면 출동입니다. 새벽에 불을 켜는 게 이거 스위치가 되게 안 눌러져. 이것이 무엇은 척척 이만한 출장 서비스가 또 있을까요? 켜 보세요. 이거 새벽에 켜야 키우지들 않아. 혼났네. 아, 이거 좋아. 그렇죠. 딱 좋아. 안 되는 게 없는 이 일솜씨에 떴다 하면 서비스 요청이 쇄도합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 한 9kg 치게 내가. 오는 정 가는 정 한 데 모여 사람 사는 인정이 피어나는 곳. 푸근함으로 고단함을 보듬어 봅니다. 차단기도 내려갔나 한 번씩 내가 보라고 우리들이. 내려가면 냉동 있는 거 싹 썩어버리잖아. 바람 불면은 막 전기수 이제 휘저지가 해갖고 흔들어 내려갖고 손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 우리가. 두 달에 한 번도 들어, 한 달에 한 번도 들어잖아. 겨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은다고 봐야지. 우리 이제 직원들은 계속 상주하니까 막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여기 한번 봐. 무서울 정도로 막 그 태풍이 아닐 때도 거의 태풍 바람처럼 그렇게 막 불어요. 변화무쌍한 상황 등도의 바다 날씨는 사람들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섬을 지키는 이들에게만 내어주는 풍경. 매일매일 보긴 하지만 저녁 노을이 너무 이쁠 때가 많아요. 노을 질 때를 보면 하루를 마감하는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도 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좀 풀리는 느낌? 편안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 줄기 밝은 불빛이 시커먼 바다를 어루만집니다. 섬의 고독을 달래주는 고마운 불빛. 늦은 밤까지도 할 일이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촛불까지 더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달래가 매운 게, 눈 매운 게. 촛불 하면 더 나아요? 눈이 하나도 안 매워. 종일 캐온 달래는 깨끗이 손질해서 달래 김치 담글 준비를 합니다. 섬에서만 50년 세월을 함께했다는 부부. 상왕동에서 고생도 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아. 그때는 사람 많이 할 때는 콩쿨대도 그냥 콩쿨대도 오고 복실복실했어. 선물도 타고 그랬어. 학교 운동회랑 하고 운동회하고 오리지 뭐 주고 학부형 막 이게 뭐 여기가 사진이 있나 분이라고 여기 있다 사진이 사진이야? 앨범이 오래돼서 다 내버려버려 내가 내버려 여기다 넣는 것 같아. 옛날 우리 집도 있잖아요 민속촌이라고 우리 집 민속촌이야 민속촌 이게 내 방이야 이게 프롬프 키고 살았어 여기서 애기 셋 다 낳았어 우리 큰딸하고 나 우리 큰딸 그때 좀 젊었어 내가 이때는 좀 이뻤지 젊은 게 나 봐봐 이뻤지 근데 양 왕동도 나한테 씨발 얼굴 시커멓 탔네 신랑이 좋은 게 살았지 어쩐지 모르고 살았어 그래도 좋아갖고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뭐 젊어서 어쩐지 알아 좋은 게 산 거지 그냥 그 세대가 완전히 어두운 세대 있어 우리 막내가 지금 44살인데 이쬐까는 게 커버렸어 이게 우리 아들 우리 귀철이 이게 우리 선미 이게 우리 선욱이 막내딸 이게 귀여웠어 되게 어렸을 때 이뻤어 애들도 또 잘 크고 나대로 난 행복하게 산 거지 근데 잠 와서 뭔 말을 했는가도 모르겠네 얼른 가서 자 약 먹었어 아까요? 먹었어 아이고. 지난 했던 그 세월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분명한 건 있답니다 고맙지 우리 애들 여기서 나갔고 태어나서 잘 키웠은 게 상왕등도가 고맙지 20살 꽃처녀가 바다 건너 시집와 살아낸 세월 거친 바다 위에서 삶을 지탱해 준 건 섬이었죠 상왕등도엔 부부의 지난 날이 새겨져 있습니다.